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예비군 훈련의 병역 거부 사건입니다. 선고일자는 2021년 1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4708 판결입니다. 중요도는 별두개 정도 중요의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예비군법 위반입니다. 상고인은 피군이었고요. 결론은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예비군법 제15조입니다. 예비군법 제15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형벌을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각호에 보면 제6조 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에 관한 사건이고요. 양식적 병역 거부에 관한 그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호와 증인의 신도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 한 것입니다. 1심은 18년 2월 21일자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1일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에서 현역병 입영에 따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그 전원합의 선고 이전에 있었던 판결이죠. 문제는 뭐냐면 현역병이 아닌 예비군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기 위해서 입증 방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피고인은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여호와 증인의 신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 과연 그 병역 거부를 인정해 줄 거냐?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되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역병의 경우에는 뭐 일생을 쭉 살아온 개념으로 쭉 살펴봤었는데 예비군 이미 병역 의무까지 마친 사람을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갑자기 양심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비군법에 의한 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로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내용이 들어가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인하고는 인식이 다른 부분인데,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자료 제시를 해야 된다. 피고인이. 그리고 그 소명자료는 검사가 이를 기초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만 검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구체적 소명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검사가 좀 입증을 못해도 구체적 소명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입증책을 약간 검사에서 피고인 쪽으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뭐라고 주장해서 이제 병역 거부나 이런 걸할수 없게 만드는 게 지금 대법원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안은 그 실무에서는 뭐 양식적 병역 거부 사건을 뭐 많이 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러면 뭐 나는 뭐 여호와 증인 이번에 뭐 이번 달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뭐 병역 거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의해서 병역거부를 한다라는 거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없다면 검사가 입증을 설령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검사가 입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식적 병역거부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킬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물론 실무에서는 그렇게 활용은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상식적인 정도 사원에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